그리고 J920226님, 흑부스에서 엄청난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문자가 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대본에 박제한다는 게 문제죠. 예. 네네. 혹시 한 소절 들을 수 있습니까? 에코는 가능한데. 에코를 예쁘게 넣어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노을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노을이 예뻐서,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한 사람을 아플 만큼 아껴서. 우와. 나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호흡을 제가 끊었네요. 왜 팀킬 하세요? 아, 좀, 거기까지만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죄송해요. 다시 한 번. 배영 지금 눈치 없으리라고.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예. 싹치라고 하신 분들 있고. 닥쳐라, 눈치, 조용 왜 저러냐고. 이런 대우는 처음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거기까지만, 요 정도만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 그러면, 예,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저를 이렇게 더 죄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감정을 제가 다 끊어버려가지고. 와, 최악의 매너, 그죠? MC가 만약에 이거 뭐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있으면 진짜 한 3만 명한테 밟혀 죽었겠죠? 와, 흥이 다 깨져버렸어. 이야, 돼지야 나가라고 하신 분 있고. 최악의 매너라고. 아, 한 번만 좀. 저 좀 살려주시는 그 의미로. 처음으로 한 사람을 아플 만큼 아꼈어. 나의 일부처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에 밤새 잠들지 못했던 너와 나. 죄송합니다. 와, 너무 많이 부르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우참 라이브. 공기반 우참반. 처음 하는 창법이에요. 죄송합니다. 와, 사람 하나 살렸어요, 진짜. 제가 여기서 이거 끊고 만약에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저는 팬들한테 아마 죽음을 당했을 텐데. 야, 이걸 들은 나 칭찬해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가, 처음으로 형이 싫다. 예. 이분들을 매일 싫어하신. 저희가 대신 사과드립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저 형 명 길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제 그때도 설명드렸을 수 있지만 이제 솔로들 또 모솔들도 꽤 계십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음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랑의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꼭 연인 간의 사랑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뭐 제가 이 글귀를 떠올렸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랑. 글귀를 떠올렸을 때는 제가 전 남동생들이 있거든요. 남동생들에게 어떤 줬던 사랑들이 떠오르고 이게 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랑들의 그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연인으로 한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라 사랑. 그렇게 하고. 예. 나라 사랑, 부모님 사랑.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어버이날 테마곡으로 써도 되나요? 라고 하시면.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피한 이씨님. 배텐에서 김지영 씨 입덕을 했는데요. 저처럼 배텐으로 김지영 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김지영 씨 만나면 하트 시그널 얘기를 많이 하나요? 배텐 얘기를 많이 하나요? 요즘은 근데 확실히 배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텐으로 아시는 분들은 또 눈빛이 좀 그 약간 이래요. 약간 하시나 막 이러고 약간 배텐은 약간 나도 아는데 막 이런 눈으로 하트 시그널 시청자들은 정면으로 오는데 하트 시그널 지영 씨다 뭐 이렇게 오는데 배텐은 약간 저 배텐 듣습니다 막 이러면서 인사해 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하일 배텐들의 느낌. 예. 그렇군요. 샤이 배텐 다들 권오중 씨 표정으로 다다. 맞아요.
진짜 딱 그거예요. 김지영이지. 맞아 맞아. 전 많이 듣는데 아이, 그렇죠. 안녕하세요 막 이런 분들 진짜 귀여워요. 자, 1부 끝곡은 All Time Low의 Fire Away입니다. 이 노래 모르시죠? 이게 뭐예요? 축구 게임 좋아하면 모두가 아는 바로 그 노래. 10월 20일 이번 주 일요일 6시에 상암에서 열리는 넥슨 아이콘 매치. 이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열기를 느껴보세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궁금하다. 아,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불러요?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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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빵빵. 아, 너무 웃기다. 이거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가사. 문제는 아니, 진짜 전혀 모르겠어. 자음이 뭐야? 자음. 어? 자음을 알아야 부를 수. 앞부분. 그치? 빵빵빵빵빵빵빵. 아, 너무 웃겨. 아, 잘 따라해 주셨네요. 저 형 빵 먹고 싶어라는 댓글. 먹고 싶다, 진짜. 아, 너무 웃기다. 너무 곡물빵이 너무 먹고 싶다. 간장게장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김지영식인가요? 어떻게 먹는 거요? 어떤 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까? 저는 뭐 어떻게 먹냐? 방법이 여러 개인가요? 근데 저는 그 게딱지 내장에 밥, 그 참기름 이런 건 안 섞고 밥만 넣어서 먹는 거 좋아요. 약간 그 김이랑 싸먹는 건 하는 것 같고. 아, 감태로 싸야 됩니다. 아, 감태 맞아. 아, 김... 그 말이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네. 감태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막 파악했어요, 그렇죠. 지금. 네. 감태, 감태입니다. 감태로 가야 돼요. 이분하게. 다음요. 천고 베비님의 사연입니다. 올 여름 생애 처음으로 겨드랑이 제모를 했습니다. 민소매를 입고도 당당하게 겨울을 노출하고 다녔는데요. 가을부터는 긴팔 옷을 입게 되잖아요. 겨드랑이 노출할 일이 없으니 계속 제모를 할지 겨털을 다시 기를지 고민됩니다. 계속 제모를 한다? 만다? 두 분이 결정해주세요. 나 원청. 아, 이게 제모를 다시 안 해주면 또 나는군요. 그럼 네. 감태시무룩이라고 지금. 아, 내가 지금 맛있는 얘기로 달궈놨는데 이걸 감태에다가 비유해? 아, 진짜 어떡해. 감태시무룩. 곁에라고 하실 분 있고. 아, 잠시만요. 곁에라는 말은 되게 아름다운 말인데. 곁에. 예, 너의 곁에 있을게라고 곁에. 하는데 이게 이상한 말이 됐잖아요. 곁에. 입맛 뚝 떨어지네. 아, 진짜로. 내가 감태 얘기를 띄워놨는데. 아, 별거 다 나오고 있어요. 내생이. 네, 해조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식욕 감태라고 하신 분 있고. 내 사랑 내 곁에. 왜 아름다운 노래를 망쳐? 예?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죄송한데 잘 부르지도 않으면서 왜 부르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잘 부르는 게 나왔어야 될 타이밍인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 기습 라이브를? 내 곁에 있어줘 차단해드립니다. 네. 아무튼 희반님 이제 골대전 스밍파의 에이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아, 오늘 진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 제가 항상 중계할 때 히단이라 그러거든요. 아, 미드필더? 오, 네. 히를 로. 히를 로. 네. 아니, 물론 이제 풋살 개념이니까 이제 뒤쪽에 맞죠. 있어서 그렇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지금 패스랑 킥이 뛰어나가지고. 오, 그럼 운동 센스가 좋은 거네. 네. 좋아해요. 아, 네. 운동을. 네, 구기 종목을 좋아해요, 저. 근데 사실 그 예전에도 그런 말이 많습니다. 축구에는 네. 타고난 거라고. 아. 킥 감각은 훈련으로는 아. 어느 맞아요. 정도 한계치가 있다. 맞아요. 타고났어요. 타고나야 한다. 킥이 너무 좋아요. 힙합존이 따로 있고. 아, 대박이네. 네, 왼발만 쓰셨으면 제가 힙합우드라고 했을 텐데. 아.
오늘 날 써가지고 제가 히를로 히단 얼마나 하고 싶고 얼마나 너무 하고 싶으니까. 싶었어. 히바부두 히바부두를 해야 되는데 왜 오른발을 쓰는 거야? 멋지겠습니다. 왜냐면 썼어도 히바부두인데 손도 좌신데. 그러네 진짜 좌신데 정말 제주도에 있는 어떤 우리나라의 또 희귀성씨 아닙니까? 바꿔야겠다. 왼발 좀 연마하세요. 알겠습니다. 양발 되면 뭐 주발 한번 바꿔봐서 제가 히바부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을까? 히바부도 히밥인데.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아니 개인기 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자신 있는 성대모사. 개인기 부자. 예. 뭐 하지? 성대모사 아니어도 뭐 짐승 소리, 뭐 물 떨어지는 소리 다 되니까 하시고 싶은 걸로 다 골라서 하나 하시죠. 뭐 할까? 아 근데 일단 아 징징이 발소리 생각나. 진짜 어이없네. 징징이 발소리. 예. 눈을 감고 네. 그 징징이가 걸어가는 거를 상상해 주세요. 오케이 자 다음 거. 아니 연습 안 하는데. 아 연습해. 아 오케이 아 죄송해요. 사람이 건조해. 아유 죄송합니다. 잘하지 않아요? 다른 걸까요? 또. 그거 잘하시네요. 이게 뭐야? 이런 말 안 할라 그랬는데 정말. 이거 좀 에헤이. 아, 그것도 있는데 그 손까지 하시네. 약간 케첩 짤 때 나는 소리예요. 뭐였지? 예. 하나 더 있다. 아 눈물의 여왕. 아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눈물의 여왕. 네. 보셨어요? 봤죠. 이제 홍케인이라는 캐릭터. 네네네. 어머니. 어머니. 네. 그래서 딱히 이렇게 보고 따라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멤버들이 이제 홍케인의 어머니. 네 잘할 것 같다. 해서 한번 해봐요 했는데. 예.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들어온다. 이제 진짜 온다. 내가 내 집에 성우에 나가. 진짜 이거네 이거. 야 이거다. 내가 그래서 딱 그거를 내가 내 집에 성우에 나가 이거. 딱 그 타이밍이죠. 그 쫓겨났을 때 작업당해가지고. 야 이거네. 세계 최초다. 야 이 배우님이 좋아하시겠다. 요걸 따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텐데. 이거. 아니 그냥 톤이 근데 약간 비슷하긴 하네. 맞아요. 아 이런 거 잘해. 그러니까. 네. 요 사건 이후로 이제 그 뭐 만화 뭐 이런 건데 리즈 시절 이 말은 특정 인물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리즈 시절이라는 말의 탄생 배경 다음 보기 중 몇 번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영국의 리즈 왕조 시절이 태평성대였어서 2번 축구 선수 앨런 스미스의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 기량이 뛰어나서 3번 배우 리즈 위더스푼의 전성기 시절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4번 잉글랜드의 도시 리즈가 유럽 최고의 도시로 산업이 번창해서 5번 청춘 영화 리즈 속 주인공들의 청춘이 아름다웠어서 저희 러블리즈는 그러네요. 러블리즈도 6번에 하나 넣어놓을만 한데 늘 러블리즈라서 그렇죠. 러블리즈는 포에버죠. 사실 리즈 시절이 아니라 그러네. 지금이 리즈 시절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아무 영혼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래서 6번을 뺐습니다. 아 예예 예. 눈에 총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지금 죽었어요. 지금 영혼이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데드 아이라고 네네네. 하죠. 네네네. 어쩜 저럴까. 지금 눈에 그 약간 그 안광도 없는 느낌 아세요? 죄송하지만 네. 시간이 없어서 예. 예. 문제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뭔가 느낌 말고. 4번 어때요 언니? 잉글랜드의 도시 리즈가 유럽 최고의 도시로 산업이 번창해서 제일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제외 네. 아니면 5번? 청춘 영화 리즈 그 속 주인공들 아니라고 청춘이 아름다웠어서 리즈 아니면 이건가? 3번 리즈 위더스푼의 전성기 시절 인기에 어마어마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1번 1번 영국의... 리즈 왕조 시절 네. 태평성대 네. 자 힌트 하나 드릴까요? 네. 2009년 말부터 인터넷 곳곳에 널리 퍼지면서 확 유명해졌습니다. 예. 뭐가요? 이 표현이 리즈 시절이란 말이 이때부터인지 그게 왜 힌트예요? 그냥 그랬다고요. 예.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나머지 두 개는 완전 지어낸 얘기입니다. 뭐 이번 이 중에 지어낸... 세 개는 뭐 말을 할 수도 있는데 3번? 아예 근거도 없는 얘기.
근데 2009년 막 리즈 위더스푼이 누군지 아세요 언니? 나 여기 있는 왜? 사람 다 몰라. 리즈 위더스푼 금발이 너무해 몰라요? 알아요. 금발이 너무해. 그 주인공. 금발이 너무해? 금발이 너무해 몰라? 외화를 네. 안 보는 지혜 씨도 봤는데 이건... 예인 씨는 하품을 하면서 안 봤어요. 이거는 진짜 유명해. 약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배우는 그래도 꽤 대세 배우였고 지금도 열심히 또 많이 하고 계신데. 그 강아지 들고 다니네. 자, 찍어보시죠. 아, 좀 너무 어렵네. 1번 한번 가볼래? 영국 리즈 왕조 시절. 이건 아닐 것 같은데 2009년 말부터 올라온 말이잖아요. 그러면 3번 해보자. 아, 네. 1번 제외한다. 뭐요? 1번 리즈 위더스푼의 전성기 시절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네, 3번. 3번 아닙니다. 실제로 뭐 리즈 위더스푼 배우 전성기 시절 인기 어마어마했지만 그것 때문에 리즈 시절이란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네. 자, 뭘까요? 4번? 4번 가볼까요? 잉글랜드 도시 리즈가 유럽 최고의 도시로 산업이 번창해서. 아, 아니 5번 가보자. 5번. 5번 청춘 영화 리즈 속 주인공들 청춘이 아름다웠어서. 그런 거 아닌가? 리즈란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본 적도 있어요? 아니요. 자. 지은 거 아니야? 4번? 아, 근데 1번 이런 걸로 해보자. 1번. 1번? 영국 리즈 왕조 시절이 태평성대였어서. 1번, 1번, 1번. 2009년쯤에 리즈 아니다, 왕조 이거 시절.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예. 아, 저 지현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자, 이 리즈의 최전성기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입니다. 60년대. 이 리즈 시절에서 예. 4번 가볼까? 4번 가보자. 잉글랜드 도시 리즈. 네. 4번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아닌가 보다. 잉글랜드 도시 리즈가 유럽 최고의 도시로 산업이 번창했던 것도 이거? 사실입니다. 2번? 아니면 저 1번 가볼래요 언니? 괜히 성재 오빠가 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아니, 아닌 것 리즈 왕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일부러 아, 왕조, 왕조 이렇게 왕조?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2009년 말인데 왕조 이런 식으로. 그러면 5번 한번 가볼까? 너 믿고. 실제로 어디 뭐 이제 작은 소국, 그죠? 리즈 소국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약간 왕국인데 2009년이라고요?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다. 5번 해볼게요. 5번. 청춘 영화 리즈 속 주인공들 청춘이 아름다워서서. 네. 예인 씨 동의 안 하는 표정인데요. 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네네. 예인 씨가 하자고 했잖아요. 일단 제가 하자고 한 거는 다 틀렸어요 지금. 5번은 완전 가짜고요. 네. 예, 그냥 지어낸 말이고요. 1번 가보자 언니. 1번. 아, 리즈 왕조. 2번. 축구 선수 앨런 스미스는 아예 관심도 없나요? 리즈 유나이티드 관심 없나요? 김지영 혜태님이 대본에 2번이 안 써있나요? 아니 뭔가 예. 우리가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정답 같지도 않나 봐. 그러니까. 리즈 유나이티드란 말 안 들어봤어요? 유나이티드 킹덤은 들어봤는데. 자, 문제 끝. 2번, 2번? 영원, 아, 영원, 영원. 끝났어, 2번 2요? 맨유는 들어봤는데 리우는 안 들어봤어요. 리우. 아, 리우.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있지만 리우가 어디 있냐.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정답이 뭐예요? 정답 2번이에요. 앨런 스미스라는 축구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기량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제 맨유로 이적을 한 다음에는 좀 못 뛰니까 아, 저 선수는 리즈 시절이 좋았는데 이 축구 팬들이 얘기하던 게 전국으로 확 퍼지면서 리즈 시절이라는 얘기가 마치 약간 뭐 아름다웠던 시절, 전성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있습니다. 1, 3, 4, 5는 다 했는데 1을 안 했네. 저는 이걸 받자마자 2번 X를 쳐놨어요. 왜요? 그냥 이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오빠가 이제 축구 중계를 많이 하시니까 베디가 그냥 지어서 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 그렇군요. 네. 앨런 스미스라는 선수는 되게 잘생기고 축구도 잘하고 특히 이제 이 박지성 선수랑 맨유에서 경쟁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989년에 나온 이승환의 좋은 날이라는 노래 가사 일부분을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그대가 직접 써준 야릿한 그 느낌처럼. 네, 그대가 직접 써준 땡땡 야릇한 그 느낌처럼 들뜨는 마음 진정시킬수록 이상한 웃음만 나네.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방에 대한 가사인데요. 처음 만난 상대방이 직접 뭘 써서 줬길래 들뜨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을지 가사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숙집 주소 안... 아, 네. 1번 삐삐번호, 2번 하숙집 주소, 3번 전화번호, 4번 이메일 주소, 5번 발 사이즈. 근데 약간 발 사이즈도 좀 야릇한 느낌이 뭔가 모르게 있지 않나요? 직접 써준 발 사이즈. 네, 갑자기 이상하지 않나요? 내 발 사이즈 235.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뭘까? 하면서 235에 대해서 일단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235 미리 이렇게 딱 써주면 야릇하죠. 나한테 발 사이즈 왜 알려주지? 왜 알려주지? 하면서 약간 조금. 뭔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뭔가 신체 부위니까. 그러니까 발 크기를 재보라는 거, 재보자는 건가? 발 크기를 재자는 거 이유로 발 크기를 재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요. 1989년에. 네. 1989년. 발 패티시 노래를. 예? 그런 말 해도 돼요? 그런 말 라디오에서 해도 돼요? 아니 뭐 그 있으니까. 네. 아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약간 그 좁히면 더 이상했잖아요. 아, 데디가 약간 정수리 패티시 있는 것처럼. 그치 그치. 네, 이분은 없습니다. 네, 이분은 발 패티시. 예.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고세요.